상주 곶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럽 수출길에 올랐습니다. 네덜란드 농산물 홍보관에 곶감을 입점한 지 5개월 만에 수출을 성사시켜서 의미가 큽니다. 성락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상주 곶감입니다. 유럽 수출길에 오르는 곶감을 손질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. 크기와 모양을 잘 맞춰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. 지난해 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현지 매장 상주 홍보관에 입점한 뒤 3월 곶감 막걸리에 이어 5개월 만에 곶감 수출도 성사된 겁니다. 상주 곶감을 수출하게 되었는데 유럽은 후식 문화가 발달이 많이 되어서 아주 달콤하고 식감이 좋은 상주 지역 그 곶감이 유럽인들의 선호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미국과 대만 등의 국가로 상주 곶감이 나가기는 했지만 유럽 시장 진출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. 유럽 첫 수출길에 오른 상주 곶감은 1,300kg. 특히 유럽 수출길에 나선 상주 곶감은 국내 납품용과 같은 값을 받고 수출됐습니다. 상주시는 이번 네덜란드 수출을 통해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수출 시장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곶감 수출을 계기로 곶감 홍시 스무디, 주스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유럽 수출 국가를 늘려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상주시는 이번 곶감 수출이 앞으로 포도와 배 등 지역 농특산물의 유럽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성락입니다.